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왔습니다. 김팀님, 머리 잘랐습니다. 어? 한 2주 전에 얘기했지? 네, 드디어 잘랐습니다. 댓글도, 구독자도 500명이 넘었어.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공순이님도 너무 감사해요. 지원 사격한다고 구독 몇 개 더 눌러주신 것 같아. 공순이님이. 아이고. 그 음식 태우지 말라 그랬는데, 예. 뭐, 안 태워서 먹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내가 뭐, 일부러 태운 거 아닌데, 뭐. 이거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신라면. 아, 그리고 뭐 이제 닉네임은 생각 안 했는데 처음으로 댓글 단 사람이라서 기회부 좀 정리하라는데 뭐 정리가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돼요. 너 자리가 없어. 야, 저 옆에 두유 싸우는 거 봐. 두유 오줌 놀 데가 없으면 내가 이러겠어. 이해 주세요. 신라면 스프 옛날에 쓰다가 남은 것들인데 뭐 이렇게 다 씁니다. 이 농심사리면은 신라면 스프 맛이랑 똑같아. 진짜 똑같아. 완전 똑같아. 뭐 세게 할까? 세게 하면 넘칠 것 같은데 안 넘치려나? 숟가락에 다니까 안 넘치네. 안 끄네. 아니 세게 하자. 자, 이게 물을 내가 잘 잡았는지 모르겠어. 그 참깨라면 후참 스프가 있어요. 내 낸지 안 낸지 몰라. 야채 조미료도 있어. 신라면 겉면 스프인데 라면은 이제 유성라면들하고 스프는 겉면 스프입니다. 기름에 튀긴 면이죠. 아우 배가 고파. 아, 난 역시 신라면 제일 맛있다. 뭐니 뭐니 해도 신라면. 자, 계란 하나 넣고 계란 풀어줄 거예요. 안 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라죽은 계란 풀어야 된다. 지금 불 껐어요. 여기로 다 익어. 계란 풀리면서 여기 걸쭉해져. 야, 이게 라죽이지. 고소하게 참깨라면 후첩 스프도 넣겠습니다. 무슨 맛이 되는지 모르겠다. 참깨라면 후첩 스프. 이거 맛 좀 볼까? 좀 짭짤하면서, 아, 짜진 않아. 짜진 않아. 라면 스프만 먹으면 겁나 짠데 이건 짜진 않고, 어, 고소한 그 참깨 그 가루, 참깨 가루 같아. 참깨 가루. 조미유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안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야채 조미유, 야채 맛이 나겠지? 조미유 하나 넣고 기름에 들어가면 더 고소해지거든. 아, 조미료 들어간 게 맛있다. 기름 들어간 게 맛있어. 하나 더 넣어보자. 이거 보고 칼로리 걱정하시면 라면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아, 밥 돌려갖고 와야 되나? 나 죽이니까
쌀이 들어가야 죽이 되겠죠? 쌀이 안 들어오면 죽이 안 되겠지? 아, 밥도 양이 많은데? 지금 벌써 그 국물이 약간 적어가지고 죽의 느낌이야. 고춧가루 들어오면 더 빡빡해지겠다. 고춧가루 좀 넣어도 될것 같은데. 아. 아니, 비주얼은 별로 있었는데 맛은 별로가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드시면은 욕안 해. 이렇게 먹어보면은. 뭐 맛있어. 이게 왜 맛있냐? 국물하고 같이 떠서 먹거든. 아, 국물이 없네. 국물이 조금 있게 해야 되는데. 조금 싱겁다. 들어간 재료들이 많아지니까 밥에 들어가니까 조금 싱거워요. 국물 살짝 있게 해서 떠먹으면 훨씬 맛있어. 이게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집에 있는 거를 아 집에 있는 라면 스프를 왜 쓰냐? 라면 사료 왜 샀냐? 지금 근처에 마트가 없어졌어. 망했어. 가까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 막 걸어서 100m도 안 되고 한 20m 오바고 한 50m 되겠다. 50m. 그래서 물건을 인터넷으로 많이 시키고 있어요. 마트 가서 안 사고. 근데 1,000원, 2,000원짜리 마트 사러 가긴 해야 된대.
김치가 매콤한데요? 아, 그리고 김치를 너무 많이 갖다 줬어. 냉장고에 레몬 다김치야, 다김치 지금. 익은 거, 안 익은 거, 볶은 거 종류대로 써요. 한 봄까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김치를. 집에 냉장고가 냉동실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거든. 냉동실 있는 것 중에서. 근데 거의 꽉 찼어. 놓을 데가 없어. 물건을 놓을 수가 없어. 막 이러고 있고, 막 계란도 다 꺼내져 있고 그래요. 밖에 실온 보관하고 있어요.
잘 먹다. 잘 먹었는데 조금 더 먹고 싶은 그런 느낌. 이 헤어스타일이 어때요? 댄디컷이라고 하던데. 약간 멍해 보여. 바보 같아 표정이. 아, 더 먹으면 배불러서. 더 먹을 수 있는데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먹고 나면 후회. 아쉬울 때 끊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안녕.